170에 신발이 1.3cm라는 얘기인데. 그렇죠. 어. 자, 오케이. 요거는 저희가 보호를 해 봤어요. 잠깐만요. 요상태로 한번 차렷해 볼래요? 이상태로 차렷해 볼래요? 야, 뭐야? 왜 이렇게 뭐야? 야, 한번 걸어봐. 걸어봐. 너네 저 걸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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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저 걸어봐. 이거 지켜드리죠, 우리가. 내가. 자, 가만히 있어. 어디 온도 아까 키가. 아, 에이! 아, 에이! 이렇게 늘어. 됐어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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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아니야. 됐어. 머리 아니야. 아니야, 잠깐만. 아니야, 아니야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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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9.9. 야, 설리가 똑같다. 설리가 똑같다. 지금 숙여서, 숙여서. 10을 속이야. 됐어요. 179였었죠? 네. 189였었고. 173.8. 와, 그래요. 진짜 너무나 강신다. 한번 다 읽어. 다윤 씨 말판에 부자라서 좋겠다라고. 예. 제가 저번에 제구 애들 그때 뭐 현수막을 했을 때 네. 잘 될 것 같은 멤버 3명을 뽑았었어요. 네. 자, 여기부터 저희 멤버 문준영, 임시환, 박형식이고요. 광고주분들 요새에서는 약간 CF가 가능한 친구들이에요. 몰라. 시환이가 그때 뽑히고 나서 순식간에 잘 됐단 말이에요. 네. 처음에 가서 좀 힘들어요, 이제 시환이는. 워낙 바쁘다 보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 전에 네. 라이징 할 만한 스타를 데리고 왔어요. 오. 대박나게. 대박나게 조짐이 보이네, 얘를. 네. 어, 깜짝이야. 옆에 누구. 예, 예. 오! 제국의 아이들에서 이제 뜰 유망주 박형식입니다. 예. 모태부터 부르주아였고요. 예. 키는 183cm. 부티나는 외모와 또 기깔나는 노래 실력. 그리고 아주 좋은 매너를 갖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착한 친구예요. 아, 저희가 오늘 우리 한혜진 선배님 나오셨잖아요. 네. 정말 유명하시잖아요, 모델로서. 그래서 그럼요. 저희가 좀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 옷을 입고 왔어요, 외국에서. 어쩐지.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, 저희. 저 광희 씨. 네? 본인 말고 형식 씨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. 인사부터 해야죠. 인사드리겠습니다. 광희 형 덕분에 강심장 나오게 된 제구의 애들의 형식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옷이 미친 옷이에요. 질투하지 마요. 이거 지사 옷이야. 지사 옷이에요, 지사. 지사 옷을 입고 왔는데. 근데 이 브랜드가 협찬이 안 되잖아요? 저희는 그래서 유럽에서 사왔어요. 협찬이 안 돼가지고. 아, 안 될 바야 사버리자 해가지고 돈 들여서 사와버렸어요. 제 돈 주고. 네. 어, 그만큼 부르주아인가 봐요, 정말로. 예. 어,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. 예, 이 친구가 연습생으로 들어왔었어요. 제가 연습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, 제가 못생겼을 때죠. 제가 수술이 안 됐을 때. 슬플 때. 아니, 키도 크고 와가지고, 키도 큰 게 들어왔는데, 소문이 듣기로. 키도 큰 게? 예, 노래 잘하고 그랬는데, 얘기를 듣기론, 어, 뭔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. 아, 그 집안에 돈도 많다. 어.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. 얼마 전에 재벌 돌로 화제가 됐죠. 예, 예, 예. 그런 얘기가 들려오길래, 이제 연습생 때, 아, 굉장히 미워했었어요. 저런 것 때문에 내가 데뷔를 못 하는 거다. 저런 다 같은 것들 때문에. 낙하산 것들. 예,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워했었어요. 예. 이제 한 번은 이제, 근데 형식아, 나 밥 사줘 이랬는데, 형식아 밥을 먹자고 하면서 이제 체크카드에 돈을 뽑으러 가더라고요. 네. 이제 이렇게 가서 얼마를 뽑나 봤어요. 야, 또 그걸 봤어요. 어. 그런 거 관심 있죠. 좋아하죠. 예. 비밀번호까지는 안 받고, 얼마가 있는지 봤어요. 100만. 그러니까 106만 원 있는 것 같더라고요. 106만 원? 연습생이? 근데, 연습생 때. 106만 원이라 하기엔 공이 너무 많았어. 그러니까 하나 더 있던 거예요. 1006만 원이. 1600만 원이. 1600만 원이 들어갔어요. 연습생이. 깜짝, 광희 또 뒤에서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죠. 아주 형식이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사실 그게 어릴 때부터 뭐 이제, 세뱃돈 받고 뭐 하고 용돈 달마다 받는 거 그냥 꾸준히 통장에 모아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통장을 관리를 해주셨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20살 때 제가 받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.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바로 지금 적금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. 형식이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예. 물론 라디오 스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게 난리가 났어요. 아니 그 오해가 본인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. 지금 부유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부유한데 그 비사 아들이에요. 네? 그 비사 웨이드 차 그렇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네. 약간은 막 이런 식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. 야
뭐 돈 자랑하냐. 뭐 부자랑.